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탐합니다. 이번 홍콩 여행에서 타임레스를 찍으러 여러 곳을 가봤는데 그 중에 사진 찍기 좋은 두 곳을 추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초이홍 아파트입니다. 이곳은 1962년에 지어진 무지개라는 뜻의 아파트인데요. 세븐틴 뮤직비디오와 여행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초이홍역 출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주차장 3층 농구 코트를 찾아가시면 됩니다.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확실히 좀 연하네요. 파스텔 톤인데 와서 사진 찍어 볼 만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. 야자수가 있고 그 외에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아파트가 칠해져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보기에 색감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. 타임레스도 찍고 영상도 좀 여기는 남겨보고 싶네요. 그리고 저도 사진도 한번 남겨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삼수이퍼에 왔습니다. 삼수이퍼. 여기가 약간 용산 전자상가? 전자기기들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. 야경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잠깐 와봤는데요. 세계 문화유산 등재돼가지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뒤쪽에 야경을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찾아서 가보고 있습니다. 이따가 올라가는 길에 한번 촬영을 또 해볼게요. 두 번째는 삼수이포입니다. 아까 말했듯이 메이호 게스트하우스 정문 옆에 패스 어필이라는 곳을 통해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15분 정도 등반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.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는 삼수이포 시내와 홍콩 서부 바다까지 보입니다. 이곳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. 주로 홍콩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특별히 현지 프로덕션에서도 이곳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. 해지기 1시간 전쯤에 올라가서 밝을 때 그리고 해질 때 해가 지고 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땀에 쩔어가지고 저의 모습은 셀카로 남겨놓진 않았습니다. 홍콩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여행 중이시라면 이 두 군데를 들려서 인생사진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